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팔 가족분의 소중한 신청곡 중에 윤태규 씨의 마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적절히 믹스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전주 띄워드릴게요. 되겠죠. 처음에 조금 정신없죠. 근데 약간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처음에 기본 리듬은 이제 연주법 때 배우겠지만 여기서 다 같이 그냥 한번 쭉 한번 해볼게요. 그냥 전주 따로 없이 그냥 전주분에서 궁 자 2마이너스 6번 줄 궁 짜자 화음을 치죠. 궁 짜자 그 다음에 5번 줄에서 개방형에서 이플레이클레 짜자 기본 리듬이에요. 리듬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서 이제 전주 부분 리프 들어가는 게 6번, 5번, 4번을 치는데 여기서 굳이 뭐 4번 쪽에 다 친다는 개념보다는 음을 좀 두껍게 치라는 거죠. 이게 처음에 마지막 쿵 쩌쩌 다운 쩌쩌 쿵 쩌쩌 이게 들어가죠. 쿵 쩌쩌 다운 쩌쩌 쿵 쩌쩌 쿵 쩌쩌 다운 쩌쩌 쿵 쩌쩌 쿵 쩌쩌 다 짜자가 들어가요. 짜자 뺐네 아까 좀 전에 전주에서 쿵 짜자 4번 줄 개방연 두 마디도 그죠 다시 쿵 짜자 나우자자 쿵쿵 짜자 4번 줄 짜자 그러나서 2마이너 잡고 6번 5번 4번 정도 쿵 짜자 다시 5번 줄 개방연에서 리플레 짜자 그러면서 새끼손가락 6번 줄 3플레 쿵 짜자 5번 줄 리플레 짜자 여기만 세 네 자, 그다음에 3번 손으로 7플랫까지 5번 줄 7플랫까지 동하는데 이 화음이 1번 손으로 4번 줄 5플랫이에요. 이렇게 원래 이렇게 누르면 사실은 000만 치라고 하면 000만 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걸 잡아주고 계시면 음이 훨씬 더 좀 두텁게 5번 줄 짜자. 그다음에 이 5번 줄을 그대로 올려서 6번 줄 7플랫을 짜자. 5도를 친 거예요. 짜자 치고 다시 한번 5번 줄 7플랫 짜자 6번 줄 7플랫 짜자 6번 줄 개방연 짜자 하고 여기서는 5번 줄 5플랫 4번 줄도 5플랫 눌러주셔야 돼요. 짜자 자 그리고 다시 또 2마이너로 돌아와서 6번하고 5번 줄만 짜자 다시 또 개방연 5번 줄 개방연 플랫 짜우 짜자 그래 나서 6번 줄 개방연 쿵 짜자 하고 나서 여기서 6번 줄 3플랫 2플랫 음을 딱딱 끊어줘야 돼요. 빰빰 쿵 짜자 이렇게 쿵 짜자 이게 빠바가 아니고 빰빰 이렇게 끊어주죠. 요걸 한번 천천히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. 세 앤 네 앳 쿵 짜자 이렇게 늦게 하면 좀 어색한데 이걸 빨리 하면 뭐 재밌어요. 이게 되겠죠. 그 다음에 반주가 나가겠죠. 이렇게 앞부분을 하시고 바로 이제 간주가 들어가는데 이게 멜로디가 들어가는데 여기 두 박을 쉬고 반박 쉬고 1번 줄 7플랫 2번 줄 8플랫인데 패턴이 두 개예요. 이렇게 7, 8로 1, 2로 잡는 게 있고 두 칸 벌어지는 거 1플랫, 3플랫 그러니까 1번 줄을 1플랫 2번 줄을 3플랫으로 해서 두 칸 벌어지게 지금 하나, 둘, 세 칸 더 이거는 한 칸 바로 딱 붙어있죠. 7플랫, 8플랫 얘는 5플랫, 7플랫 이렇게 되죠. 이 두 가지 패턴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손가락은 대신 1번, 2번, 1번, 3번으로 쓰셔야 돼요. 여기서는 으자 반박자시고 으 7, 8 하고 1번 줄 5플랫, 3플랫 2번 줄 5플랫, 3플랫 으짭 으짭 이렇게 되죠. 으짭 다다다다 처음에 하나 둘 으짭 그러고 나서 자 이 상태에서 3번 손으로 5번 2번 줄 5플랫 새끼손으로 1번 줄 5플랫
그다음에 반박자 하시고 읏 하고 나서 이 새끼손가락 띄고 1번 손으로 1번 3플랫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네요. 두 칸 차이 나는 게 있고 두 칸 차이 나는 거, 한 칸 차이 나는 거, 그 다음에 같은 거 같은 거 이렇게 운지를 3번 4번으로 하고 또 1번 3번 으짜짜 그 다음에 개방현 그리고 다시 개방현 1번 줄 3플랫 2번 줄 5플랫 그리고 나서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1번 줄 7플랫 2번 줄 8플랫 이거 연결하면 하나 둘 으짜짜 되죠. 으짜짜 5플랫 5플랫 3플랫 5플랫 그 다음에 개방현 개방현 다시 3플랫 5플랫 그리고 7플랫 8플랫 그리고 나서 마지막 박에 개방현 개방현 그 다음에 반박자 쉬고 다시 1번 줄 3플랫 5플랫 그 다음에 5플랫 5플랫 다시 3플랫 5플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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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플랫 5플랫 그 다음에 다시 7플랫 5플랫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나서 다시 2번 줄 3플랫 3번 줄 4플랫 한 칸 차이 나는 거 여기만 유일하게 2번 줄 3플랫 치는 거예요. 자 여기 한번 이 세 마디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. 하나 둘 으짝 여기까지 끝나죠. 리듬은 똑같아요. 으따따따따따 이렇게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 약간 리듬들이에요. 그 다음에 다시 9마디에서 다시 3플랫 5플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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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플랫 5플랫 다시 또 5플랫 5플랫 3플랫 5플랫 그리고 다시 7플랫 8플랫 그래서 여기서는 읏 다시 또 개방 개방연 다시 또 그 다음에 3플랫 5플랫 5플랫 3플랫 5플랫 다시 5플랫 5플랫 3플랫 5플랫 개방현 가리고 나서 3번 5플랫 두 마디 해볼게요. 9마디부터 천천히 셋 넷 끝 그죠 따뜻따뜻따뜻따따따따따따따 다시 또 그 다음에 으따뜻따뜻따 좀 전에 좀 처음 마디 나왔던 거 패턴 7플랫 8플랫 마지막 끝이요. 다시 또 따뜻따뜻 그 다음에 여기서는 따뜻따뜻 그 다음에 5플랫 5플랫 7플랫 8플랫 따뜻따뜻따 하고 다시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5플랫 3플랫 5플랫 3플랫 여기 아까 앞에 나왔죠. 못 갖춘 마디로 이렇게 나왔죠. 여기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죠. 요 네 마디 띄워드려 볼게요. 셋넷 거의 끝났어요.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건 이게 적당히 아시겠죠? 그 다음에 다시 3플랫 5플랫 그 다음에 이번엔 5플랫 5플랫 3플랫하고 5플랫 끌어줘요. 으따따 그 다음에 개방현 개방현 3플랫 5플랫 7플랫 5플랫 하면서 노래가 시작이 되겠죠. 자, 좀 헷갈리죠? 계속 비슷한 게 반복돼서 천천히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. 원 투 이렇게 되면 이거 좀 이건 좀 어렵긴 한데 후제도 똑같아요. 후제도 이게 계속 쓰여서 어떻게 쓰이냐면 마지막에 두 마디로 쓰이는데 보는 거 my way 5플랫 5플랫 그 다음에 개방현 3플랫 5플랫 7플랫 8플랫 그 다음에 다시 개방현 개방현 다시 또 3플랫 5플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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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플랫 5플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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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플랫 5플랫 7플랫 8플랫 그리고 3플랫 4플랫 2번 줄 3번 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개방현 개방현 으따 3플랫 5플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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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죠. 으따 으따다다 그 다음에 마지막 D를 잡고 1번 2번 그 다음에 2번 3번
코드를 갖고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. 따, 따, 따 하고 1번, 2번. 여기서 마지막에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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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하면서 끝나죠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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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엔딩은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이상으로 전주, 후주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연주법 설명을 드릴게요. 첫 연주법 부분, 간주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마이너에서도 6번 줄 짜잔, 그 다음에 5번 줄 개방해 놓고 개방해 놓고 E플랫 햄버리 가면서 짜잔 치는 거예요. 이게 원하는 줄을 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. 이거 천천히 연습을 쿵 짜자 이렇게 계속 이게 거의 메인이에요. A 마이너는 똑같아요. 5번 줄 짜잔, 4번 줄 개방연에서 E 플랫까지 짜잔. 자, 이렇게 E 마이너, A 마이너는 그 다음에 음들이 5도가 반음이 나오기 때문에 한음 아래가 나오기 때문에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주 멀리 왔다고 그 다음에 내려다 볼 것 없을 땐. 뒤에서는 4번 줄 짜잔, 5번 줄 짜잔이야. 그냥 E 마이너 다시 A 마이너 E 마이너 B7에서는 5번 줄 짜잔 하고 2번 손으로 6번 줄 E 플랫 누르고 짜잔 5도가 되는 거예요. A 마이너 처음에는 나에게도 E 마이너 계속 방법이 똑같아요. 세븐. 자, 누구나 한 번쯤에서 지혜서는 다시 쿵쿵 6번 줄 정도 저음을 치면 쿵쿵 6번만 치도 충분해요. 그 다음에 쿵쿵 강냥냥 여기서 리듬이 쿵쿵 강냥냥 그리고 다시 또 리듬 들어서 6번 줄 짜잔 4번 줄 짜잔 지는 6번 줄하고 4번 줄이 오도예요. 다시 이마이너 이제와 또 다시 또 E 마이너 지쳐 쓰러진 자 여기서 G에서는 G만 칠 때는 6번 줄 짜자 원래 4번 줄이 5도인데 그러지 말고 5번 줄 개방에서 E플랫까지 자 두 번째 칠 때는 루트 안 누르셔도 돼요. 그 다음에 일어나 한번 B7 궁쭈쭈 중쭈쭈 뜬 궁쭈쭈쭈쭈쭈 다시 하고 다시 2절로 아주 큰 산 아니 때론 큰 산 앞에서라고 2절로 나오죠. 다 이게 쭉 돌아서 보는 거야 할 때는 구는 거야 하고 37마디에서 아니 5마디에서 구는 거야 궁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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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칠 때 3번 손으로 5번 줄 6플랫 그 다음에 4번 줄 4플랫 궁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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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궁짜자 하고 노래가 또 나오죠. 처음에는 전주로 돌아가죠. 그러면서 전주로 한 번 더 하고 계속 반복이 돼요. 근데 마지막 끝난 부분에서 그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궁짜자 저 반주는 궁짜자자자자 마지막 부분에요. A 마이너 다우자다 딴딴딴딴 A 마이너 하고 D 짠짠 이게 곡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서 이거 저는 1번하고 2번을 혼합해서 했으니까 여러분들 1번에서는 기타 솔로 뭐 일렉기타인데 그거 굳이 곡에서 제가 볼 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곡은 뺐고요. 재밌는 부분만 싹 발췌해가지고 넣었으니까 즐겁게 연습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연주법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